쇠고기 묵국이에요. 아, 네, 라이온 4021님 신규구독 고맙습니다. 무협님 4개구독 고마워요. 아, 네, 맥시멈 에포트님 34개구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세, 데스소스로부터 살아남으셨네요. 네, 스팀 유저님 10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달만 버티면 이쁜 걸로 바뀌는 거 맞죠? 멍뭉이님 34개월 구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야시. 저녁에 무국 먹어야지. 아, 네, 발효인간님 28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에필드란즉 안티탈모 필드를 말한다. 탈모에 저항하는 방어막 같은 것인데 긴도는 에필드가 없다. 저 오늘 아침에 화장실에서 죽는 줄 알았어요. 나베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무바라 법전의 설거지법을 지키실 수 있나요? 소소하세요. 네, 이제 한무바라 법전이라는 게 이제 다 먹어야 된다. 사실은 그거죠. 남 음식 가지고 장난질 칠 거면 그리고 무사하신 것 같아서 다 먹어라. 어, 그러면 장난질이 아니지. 더 이상 다 먹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런 얘기 안 나오게. 어, 다 먹는 거야. 아, 네, IJJ1491님 감사합니다. 네, 천둥망치님 5,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김도님 오늘은 요양하세요. 알겠습니다. 천둥망치님 5,000원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려고. 정말 미안해요. 저 프리콘에 접었어. 아니, 근데 뭐 이제 이런저런 이유들을 추측하시는데 사실 별 이유 없어요. 제가 그것까지 할 여력이 없어. 너무 힘들어. 그 30분 그거 하는 거조차도 너무 힘들어, 이제. 그래서 접었어요. 미안해요. 네, 능지가 올랐다고 하시는데 뭐 그런 거 아니고 그냥 할 게 많아. 그냥 뭐 게임 방송 뭐 여러 가지 딴 게임도 해야 되고 시간도 뺏기고. 어, 분명히 프리코는 재밌는 게임이지만 능지 상승. 아, 네, 프리코는 그래도 재밌는 게임이다. 네, 네. 켄트 1995님 7개월 구독 고마워요. 홀리 에슬님께서 10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런 이유입니다. 딴 이유는 뭐 크게 없어요. 그냥 이제 그거 할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것 뿐이고. 감사합니다. 네, 킬몽거님 19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탈주했다고 그 이제 길드장을 넘겨드렸어요. 이제 셔리님한테 너무 성급한 판단을 내리지 마세요. 그 탈주를 하지 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 저한테 이제 얘기해가지고 김도님 탈주하니까 이제 다 탈주한다고. 그런 그 섣부른 판단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 모근단 일지부. 네, 그래도 지켜주시기 바래요. 네, 고맙습니다. 아, 네, 심심하다님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네. 뭐 다시 뽑으면 되지. 김도형 어제 방송 안 하셔서 기다리다가 그 방송분이 마치 하얗게 포기하지 마시고. 살아계시나요? 네. 저는 뭐 이렇게 말할 자격은 없지만. 네. 또 너무 그런 것 같아가지고 분위기가. 아, 네, 19개월 구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크엔젤 2002님 감사합니다. 뭐 소싸움은 이제 저는 이제 참가 안 하지만 이제 그날 이제 7월 1일 날 나성님이랑 뭐 자동
올 수도 있고 뭐 도삼도 올 수도 있고 그때 뭐 그냥 모여서 그냥 뭐 아마 나성님은 뽑지 않을까? 자동도 그렇고 그리고 나 한 2만 크리스탈인가 남았거든? 계정에? 학문은 무사한가요? 그건 한번 돌려보지 뭐. 아, 네, 보통의 시청자님 22개월 구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일본에서 사온 이후 일이야. 아직 확정은 아닌데 자, 먹어는 드립니다. 이제 이 시즌 뭐 이 시즌이라 그러기에는 좀 거창한데 이제 원래 이제 밥을 밥맛 없게 먹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먹방을 하는 게 이제 3회까지 했었죠. 아, 네, 이코노 클로즈님 17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탐욕의 프로페시아님도 아, 네, 19개월 구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밥을 정말 맛없어 보이게 먹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먹방을 했었죠. 3회까지. 그래서 이번에는 좀 약간 이색적인 거를 생각 중이에요. 16세기 전에는 같은 양의 금보다 마션은 드립니다. 술을 막 넣으시다니 정말 부자시네요. 술을 못 먹는 사람이 모여서 한번 조금이나마 먹어보자. 이제 알코올 쓰레기들이라고 이제 알쓰라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술을 먹으면 어디까지 먹을 수 있을까? 물론 이제 안전장치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1인당 최대 소주 한 잔까지만 먹는 걸로. 그러니까 못 마시는 사람 억지로 술 마시는 건 폭행이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1인당 소주 한 잔을 최대로 해가지고 알코올 쓰레기들이 어떻게 술을 먹는지. 아, 진짜 알코올 쓰레기들이에요, 진짜. 제 주량이 소주 한 잔입니다. 김도님 하이, 외절 파티 방송 재밌었어요. 오늘 방송 힘내세요. 솔직히 너무 술 못 마시는 사람 억지로 술 마시는 건 너무 야만적이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러면 안. 형 이슬이 소식. 그래서 이제 뭐 집에 뱀술 같은 거 있으면 좀 가져오라고 했거든요. 인삼주나 그런 거 있잖아 이제. 뭐 캡틴 큐 이런 거 있으면 가져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아니 네, 로타렉트님 감사합니다. 근데 아직 확정은 아니야. 이걸 한다는 거는 이제 현장은 존재해야만 한다. 근데 만약 하게 되면은 지금 게스트 한 분을 모셔서 할 겁니다. 물론 남자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몰래 온 손님 한 분 더 해가지고 아, 네다섯 명 저까지 해가지고 형풍에서 라벤더 향 최대 여섯 명. 아, 오늘 제 바디샤워가 라벤더 향이거든요. 나 그걸로 오늘 못 씻었어요. 나 그걸로 못 씻었어요. 김도님 프롬 신작 트레일러 보셨나요? 오픈 월드라던데. 아, 그래? 엄청 기대가 됨. 드디어 E3가 이제 시작되면서 공개를 했나요? 이따 한번 보지 뭐. 그거 뭐라고 검색해야 나와? 출산의 고통의 흔적이 보이네요. 엘든링? 또링이야? 아, 또링이 아니라 엘든링. 원래 다크 소울 제목을 얘네들이 다크링으로 할래 그랬다가 다크 소울이 된 거예요. 몰랐죠? 드디어 링을 붙이는구만. 왜냐면 다크링이 그 속어로 이제 후장이란 뜻이 있거든. 벌칙으로 양손 포박하고 스포이트로 소주 두 방울 먹어요. 아, 네. 시우치우 티그치우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크링으로 하려다가 얘네들이 다크소울로 바꾼 거야. 아, 항문. 그래, 항문. 몸에서 허니버터 감자칩 라벤더 향이 나는 남자 김도. 어우야 어우야 너무야다. 엘든링 트레일러. 드디어 E3가 시작이 됐구만. 아, 개운하다. 와, 이 개월 와. 아, 아, 네, 킹카콜라 혐시님. 아, 네, 2개월 구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키아누 리브스 형님도 나왔다고? 아, 그래요? 난 사이버펑크 2077 출시일을 2020년 7월 7일로 예상했는데 사펑 영상도 나왔어? 그래? E3 영상이나 좀 볼까?
네, 하와도상은 또 뭐 했는데? 수요일 새벽 3시 각 캡콤 부스 어? 시간입니다. 작년에 데메크와 우리 하와도상이 또 뭐 했는데? 반년 만에 출시한 적이 있어서 기대만큼. 아, 감사합니다. 캡틴 프라이스님 감사합니다. 배틀로얄 만든다고? 풀아웃 76 배틀로얄? 야, 씨, 팬맨도 나오겠지? 저는 사실 그동안 김도님을 13개월째 구독하고 있었습니다. 와. 아, 네, 옴념념을 뒤집으면 뮁뮁뮁님. 아, 네, 13개월 구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밥을 좀 말아보자. 폴아웃 그라운드. 아, 얼른 이거 먹고 그 E3 영상 좀 보자. 궁금하네. 내가 못 봤거든. 76 배틀로얄 얼마나 기대한 메타가 나올지 감도 안 잡힌다. 근데 정말 기대 안 돼. 정말로 기대 안 돼. 근데 엘든링이라니? 약간 다크소울 분위기 같은데 썸네일 보니까? 왜 RP를 새로 팠지? 보면 알겠지. 좀 비슷해요? 아, 그래요? 켈트 신화 배경. 오픈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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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월드. 어떨까? 프롬의 오픈월드는 어떨까? 궁금하긴 하다. 아, 네, 제노아드님 17개 구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그래, 맞아. 다크소울 스토리를 완결을 내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거기서 또 막, 어? 억지로 이어가는 건 좀 그렇잖아? 에센셜 오일, 화장실 방향제, 하긴 그래? 세정제 등에 많이 첨가된 완결이 났으니까. NBS 피그걸 왜 먹었어? 아, 근데 라벤더랑 진짜 싫어요, 저는. 저 라벤더 바디샤워도 그냥 집에 굴러다니는 거 있으니까 그냥 쓰는 거지. 와, 4개월 김도가 최고야. 아니, XVCV19님 아, 4개월 구독 고마워요. 24.99달러 감사합니다. 후회하고 있어요. 노선 짜증님 오해해 줄거나 보자. 쇠고기 묵국이에요. 사펑 내년 4월 발매, 둠 올해 6공절에 발매, 하판 7 내년 3월 발매, 내일 예고편 공개, 엘더 스크롤 이번에 절대 공개 안함. 그럴 수밖에. 엘더 스크롤도 그냥 전에 공개한 거라고는 떡밥만 던진 거잖아. 뭐 몇 년 있어야 나오겠지. 아, XVCV19님. 아, 고맙습니다. 만원. 아, 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시겠습니다. 아무튼 뭐, 게임은 뚜껑은 열어봐야 돼요. 응? 트레일러 보고 아무리 싸도, 정작 해보기 전까진 모르는 거야. 그 트레일러가 전부일 수도 있어. 그래서 아무도 응? 얼마나 앤썸 기대 많이 했습니까? 앤썸은 정말 으썸 할 거야 이랬는데 그게 결국 조썸이 돼버렸죠? 모르는 거야 이거는. 뚜껑 열어봐야 돼. 김도. 아, 네, 김선님 감사합니다.
아 오늘 게임은 마크도 아니고 데바데도 아니고 마소뿐이었던 걸로 디볼버는 컴퓨터나 아니고 맞선카도 아니고 그냥 스팀 게임 할 겁니다. 아 이제 좀 가벼운 게임 좀 해보려고. 아 내 물음표님 고마워요. 아 똥게임 아니야 이놈들아. 나와서 게임 이야기 해주시는 거 보고 너무 감동했잖아. 뭐 키아누 리브스? 아니면 키아누 리브스? 맞나 보다. 토도키 하와 노상 베데스다 살려내라 흑크. 배송 이야기도 하지 마. 레고 네티즌 사서 다소 실행하고 삭제한 야단. 아 맞다. 지금 유튜브 그 좀 에러가 있어가지고 그저께 다시 보기는 지금 검토 중 그거 다시 인코딩 중이시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제가 다시 보기를 지웠어가지고 그 보고 싶은 분들 많으실 텐데 빠르게 조치되면 올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게 지금 유튜브 올렸는데 자꾸 끊김 현상이 발생해가지고 다시 수정해서 올리고 있어. 그저께 마크 한 거랑 그 팬더 찾아간 거랑 판다 찾아간 거랑 대바대한 거 그거 올리고 있거든. 아니 아니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보기를 내가 지워가지고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그 어제 먹었던 음식에 대해서 다시 평가를 내리자면 두 번 다시 먹고 싶지 않아요. 아, 네, VLFLDK86님 2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죽는 날까지 두 번 다시 먹고 싶지 않은 맛이었어요. 와, 4개월 속은 괜찮으신가요? 괜찮진 않은데 그렇게 많이 나쁘진 않아요. 예, 생각보다는 괜찮아요. 4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네 말했잖아. 거기에 번데기 통조림을 국물채로 다는 것부터가 뭔가 문제가 있었다고. 거기에다가 라벤더 향이 나고 그 번데기 건더기들이 그 위에서 막 이렇게 어우러지고. 아 아니다 밥 먹는데 이런 얘기 하지 말자. 밥 먹는데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아 네 땡큐 땡큐 감사합니다. 나 둠이터널 트레일러 보다가 넌 단지 일개 인간이지 라는 대목에서 빵 터짐엉. 아 근데 둠은 좀 그래. 항상 시리즈가 다 그랬어. 처음에 좀 한 30분 재밌어. 통수는 언제 나온다. 근데 그 이후엔 좀 지겹더라고. 같이 똥겜 되고 코 안어도 있으리 한다는데 믿음이 안 가? 포 안어? 또 뭐 나오는데 포 안어? 디비전 2? 소화기관의 쾌유를 빕니다. 아 네 호기심 많은 프로비우스님 많은 응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뭐 진짜 이거 밥 먹어야겠더라고요. 다른 거 먹을 수가 없어. 지금 속이 밥 위에 것을 먹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 야 사펑 트레일러가 그렇게 잘 만들었다며. 난 그보다 파판 7님의 발매일자 떠서 더 기뻤다 언제냐고. 아 근데 전 파판 리메이크 전혀 기대 안 해요. 솔직히 말해서 별로 하고 싶지 않아. 난 아름다운 추억은 그냥 아름다운 채로 남겨두고 싶어. 그냥 내 마음이 그래. 그냥 그 아름다운 채 그대로 내 과거에서 있어줬으면 해. 뭔가 리메이크를 항상 볼 때마다 좀 많이 후회를 해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뭐 리메이크? 뭐 성검전설 리메이크? 그래서 항상 그건 갓겜이었을 거야. 리메이크, 리마스터 진짜 잘 만들어야 돼. 어느 정도로 잘 만들어야 되는지 알아? 최근에 모범 답안이 하나 나왔죠. 바이오 하자드 리메이크 정도 나와줘야 돼.
디아워 더빈 헤일로 전편 페이블 바이오하자드 리메이크가 있다. 에픽 보고 있나? 이번에 리메이크 그 정도는 나와줘야 돼. 아, 네, 크랙행님 감사합니다. 11월 에도미터널 출시 악마들 대성 통곡할 예정 꺼이꺼이. 네, 정각 고문자님 감사합니다. 으야, 평소에 도형 놀리다가 천벌을 받았다고 알려주셨죠. 아, 네, 4달러 4천원 감사합니다. 근데 뭐 무슨 탈모인지 모르겠는데 남성형 탈모라고 한다면 그거는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라벤더 향이 납니다. 이건 걸리는 게 아니라 그냥 깨닫게 된 겁니다. 아, 네, 어제 방송 요양님 감사합니다. 아니, 네, 나 진짜 어제 방송 초반에 그 룰렛 돌릴 때 있잖아. 네, 어제도 얘기를 했는데 E3에서 나 진짜 바로 난리 나는 거 아니요? 그냥 뇌정지와가지고. 아, 근데 난 거기서 난 잘한 거 같아. 그냥 저라는 사람 자체가 뭐 할라 그러면 노잼 되거든요. 안 그래도 노잼인데 할머니 해시구야. 뭔가 억지로 나는 할라 그러면 더 노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난 가만히 있었어. 그냥 가만히 있었어. 그냥 그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싶지 않았어. 그냥 아네 코스사이 9803님 1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능지 대결하자. 나포라우사 와일드랜드 디비전 1 디비전 2 싹 다 10회 예고했었다. 와, 정말 천재시군요. IQ 한 300은 되는데 IQ 한 300은 돼. 아저씨 살아계셨군요. 밤에서 라벤 내 향기가 그윽해. 아네 껌껌 껌껌 울진님 감사합니다. 떡볶이는 어떤 거냐고? 아니 뭐 딴 얘기가 아니라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우리들끼리 이게 어? 술집에서 술을 술자리를 안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미성년자는 아니었어요. 이제 법정 기간 지나고 이제 성인이 되고 막 성인 됐을 때 근데 옆자리에 이제 다 간 줄 알았어. 보니까 이제 다 사람들이 없다 하나도 없더라고. 다 갔어. 그래서 이제 뭐 거기 그 테이블만 이제 그냥 치워야 되는 그런 상황인 줄 알았어. 근데 거기 떡볶이가 이렇게 남아 있더라고 몇 조각이. 그래서 내가 그거를 이렇게 먹었어. 사성 라벤더 향 첨가. 먹었는데 족발 얼죽 맛있었겠어요. 사람들이 들어오더라고. 그 테이블 사람들이 들어. 이번 트레일러 보니까 캡콤이 정말 게이머들이 마음을 잘하는구나 싶더라고요. 아, 네, 국밥 먹고 싶다는 감사합니다. 아, 나 그때 너무 뻘쭘했잖아, 진짜. 그 얘기야 뭐, 아니, 별 얘기 아니야. 11개월째 모근의 단막을 들춰보았지만 아무것도 없다고 알리세요. 아, 네, 피시님 11개월 구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비머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됐냐니? 그냥 뭐 별일 없었지. 그냥 쪽팔렸지. 막 그거 걸린 건 아니야. 단지 나랑 같이 있던 친구들이 웃음 참기 대결을 했다는 것뿐. 아, 감사합니다. 아, 왜 비밀이 세 번이나 나오지? 아저씨가 잠결에 내 머리카락 돌려줘요 라고 했지만 전문가답게 한 가닥 오차 없이 수확했어요. 아, 내 목은 전문 털이범님 12개월 구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속은 어떠냐고요? 지금은 괜찮아요. 아, 네, 빔투님 2,000원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라벤더 향 감자칩 만든 사람 안 해봤는데 재미있어요. 리메이크판 사볼까요? 그 사람 좀 그 징계 처분해야 돼요. 그 직원 누구야? 사장인가? 아니 무슨 죄악을 만들어 놨어 그냥. 그걸 하고 나면 웬만한 다른 겸 버그는 우선 넘길 수 있어. 말하자면 패시브 게임인 것이지. 안됨이야? 안썸이? 안됨이지. 야시. 아 네, 페스터018님 신기구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 난 진짜 폴아웃 76 너무 많이 기대했는데 얼마나 기대했으면 자동 그 어? 이번 그 후후후 에디션도 샀잖아. 그 시대는 끝나고 대부분 한글화되는 듯 다들 공식 루트 통해서 구입합시다. 아 갓구라. 심지어 이번에 피파조차도 한글화가 된다고 하죠. 와 도형 카판치 해봤었구나. 난 좋은 현상이에요. 예전에 하시는 거 보고 추억 때문에 스팀에서 해봤었는데 좋은 현상이야. 부모님이 아 부모님이 파판칠 아시는구나. 3개월. 아 네 판판님 3개월 구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나 어제 그 뭐냐 그 신세계 에반게리온 애니메이션 얘기하면서 그거 다시 보고 싶어졌어. 근데 이번에 블루레이 또 새로 나온다며 그 수장판으로. 폭발적인 반응에 힘입어 로즈마리안 감자칩을 출시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니야, 난 신극장판을 싫어해. 그 작품은 나 안땜 출신의 연차 좀 어. 어둡고 암울해야 돼. 난 그런 희망이 섞여 있는 안노의 작품 따위는 인정하지 않아. 아, 네 안땜님 감사합니다. 리타키 got 1001. 아, 네 김도올링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거 알아요? 파판 세븐도 약간 중의적인 감성이 있어. 약간 그 시기에 전반적으로 그런 에반게리온스러운 그런 게 있었단 말이야. 아, 네 썬더 324님 감사합니다. 14개월 구독 고마워요. 파판 7위 팬들은 리메이크하기 전에 영화로 나온 AC와 그러니까 약간 상통해. 에반게리온 느낌 분위기랑 약간. 아, 그건 좀. 아, 그거 한번 들어야지. 나 이거 한번 들어줘야겠다. 너무 동이어서 킹스글레이브는 꿀잼이었는데. 엠니님 감사합니다. 아 리맥 2편 진짜 잘 만들긴 했어. 클레어 넘조와 할짝할짝할짝 골 잡아당기고 싶다. 띵곡이죠? 아 네 시키냥 발딱깨니 감사합니다. 내로전 10시 에파판 7 영상이 더 공개될 것이다. 거기서 고퀄리티의 티파를 보고 싶다. 저는 유피 좋아했는데
아 유피 성인 아니에요? 어 미성년자 아니야. 다 집어치우고 아버지 부어 신작은 대체 언제 나오는 것이지? 걔 20살 넘었어. 아닌가? 아 네로그라이크 리틴이란 합니다. 어 아 성인이야 성인. 너 그거 아니? 갑자기 하늘에서 세피로스가 내려오는데. 그니까 그 당시 이제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 외반기륜 뭐 파판 뭐 약간 그런 거 있어. 막 자아 내면의 으? 무의식의 뭐 그 인간과의 단절된 뭐 그런 뭐 초월된 응? 내 나의 그런 또 다른 뭐 어? 의식의 뭐 그런 막 그런 게 있었단 말이야. 대부분 다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야. 약간 세기말 감성 느낌이었나? 김도님은 혹시 파판 CC 보셨나요? 본편에선 이름도 기억 안 난 캐릭이었는데 아, 못 봤어요. 정말 감동했어요. 네, 파판 CC 못 봤어요. 탈모필드 전개 모두 도망쳐. 그 북드래곤 옛날 작품 중에 이렇게 시네마틱을 편집해가지고 정작 세 분은 투아트로 만났다는데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는 게임 시리즈가 있었거든. 그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 되게 옛날 건데 그거 가지고 밤새 놀았어. 그냥 친구들 모여가지고 영상 이렇게 짜집게 해가지고 그 플스였나 세턴이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게임에서 이제 나오는 그 시네마틱을 다 합성을 막 할 수가 있었거든. 아 풀원 어 풀원이었을 거야 아마. 자 그거 가지고 놀고 그랬어 밤새. 그냥 마이크 울려요? 야 누가 내 마이크 설정 건 아 내가 건드렸구나. 죄송합니다. 에바 세대 다음은 타임문 세대 아, 사람이 아 이 볼륨을 너무 키워놨네. 아 이 볼륨을 갑자기 위로 파 올려놨네 누가. 아 내가 했네 내가. 오케스트라로 들어보자. 이번 E3 때 캡콤에서 바하 신작 소식이 나올 수 있다는 루머가 있던데 제발 바하 3 리메이크 질 발렌타임. 바하 3 리메이크? 나스 형의 목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어서 더 좋은걸. 우와 원래 요만큼 볼륨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만큼 올라가 있더라고. 아 네 후락 소나제님 19개월 구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만세. 허리디스크로 훈련소에서 귀가했던 불쌍맨이 드디어 재건받고 신의 아들이 되었다고 알리세요. 아유 얼른 척추 나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보인 힘내세요. 척추는 중대 사항이지. 야, 그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옛날에 우리가 이제 술 마시면 그 에반게리온 보면은 그 신지라는 주인공이 이제 막 어? 막 약간 찌질한 애거든? 걔가 막 난 너무 무서워 도망치면 안 돼 도망치면 안 돼 도망치면 안 돼 막 이러는데
이제 뭐 요즘은 이제 뭐 취업이 안 되거나 뭐 이제 뭐 좀 하는 일이 안 풀리거나 뭐 면접에 떨어지고 뭐 졸업에 떨어지고 뭐 입시에 떨어지면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엔 그랬어. 우리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도망치면 안 돼. 도망치면 안 돼. 기다리다가 자려고 했는데 방송을 기만 보이네요. 취업해서 도망치면 안 돼. 도망치면 안 돼. 약간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야 그때. 약간 아 그때 진짜 그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아 네 제이킴님 6개월 구독 고마워요. 아 감사합니다. 아 네 타샤님 19개월 구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이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신세계 에반게리온이라는 작품을 관통하는 주제는 간단히 얘기하자면 머리카락은 왜 도망가게 놔뒀어? 뭔가 문제를 없애려는 것보다는 맞서서 해결하는 게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메시지가 있거든. 그게 바로 에반게리온을 관통하는 주제다. 김도님은 직접 써본 콘솔 중 가장 오래된 기종이 어떤 거예요? 저는 플스. 아, 네, 아콩시빈님 감사합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100비트 고마워요. 아, 사실 인류 보안 계획이라는 게 소년이여 신화가 되어라. 애초에 문제 자체를 없애버리려는 그런 수단이었 방법이었거든. 근데? 신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지. 결국에 나중에는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인간과의 인간의 그런 격렬한 한다는 것이 아, 네, 윗불님 25개월 구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저씨는 바하 3리메이크 나오면 할 생각 있나요? 질발렌타인 넘조와 허벅지 모르겠어요. 저 할 게임이 너무 많아요. 일단 나와보면 생각해볼게요. 아 네 김디데님 아 네 1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당시 본 작품들 시리얼 익스페리먼트 레인 이 형 100% 겐도마냥 선글라스에 입 닦고 본 적이 있을 것 같다. 그 뒤에 본 게 또 뭐지? 보쿠라노? 보쿠라노? 뭐 게타로봇 시리즈랑 뭐 그런 하여튼 뭐 이런 그런 것들? 아 근데 이게 어제 룰렛에선 도망쳤어도 될 것 같아 형. 그 생각나는 게 그것들이야. 일단은 많이 보긴 했어. 근데 그 중에 이제 인상이 남는 작품들이 그런 것들이야. 아, 네, 묵근님 감사합니다. 안티필드 더미 플러그 싱크로율 400% 아더 이상 인간이 아니게 돼버려. 이게 대체 뭔 소리야? 아니지, 인간이 아니게 되어버리는 게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는 거지. 아, 네, 동네 미친 참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6월에는 네크로댄서의 신작인 케이던스 오브 하이랄과 캐슬베니아 개발자의 신작인 블러드 스테인드가 나온다고 한다. 근데 블러드 스테인드도 좀 나봐야 할 것 같아 그것도. 근데 재밌긴 할 것 같아요. 어제 지옥에서 살아 돌아왔군요. 아니 오늘 아침인가? 와. 아 네. 맵다 배웅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거의 다 먹었다.
이거 먹고 E3 영상 몇 개 보고 그 말 취소해. 나의 아스카는 그렇지 않아. 그 데프콘 형님께서 형님 맞나? 형님 맞죠? 에반게리온 교훈 도망가지마 형님. 맞서 싸워 나는 장풍을 했다. 형 프롬 신작 엘들링 나오면 해줄 거지? 형님. 믿고 있어. 형수님이라. 아 근데 달리안인 거 맞습니다. 아니 밥 그거 한 숟가락 남았네. 마저 먹으렴. 알겠습니다. 밥은 직접 하는데 이런 것들은 집에서 훔쳐와요. 본가 근처에 이사 온 이유가 이거거든. 어? 부모님 밥 먹으려고. 밥 한 공기 뚝딱. 어우 맛이 세컨드 임팩트다. 밥은 저 쿠쿠 압력밥솥이 해주고요. 아 엘반게리온이 감사합니다. 본가가 근처에 있어. 거무비캡 라벤더가 게이가 자신의 성정체성을 숨기고 결혼하는 것을 라벤더 결혼이라고 하는데 혹시 설마 전 에반게리온 극장판 하면 다른 거보다 사람들이 오프닝 대창한 게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김도한테 구독 줘야지 김도. 아, 네 루노님 4개 구독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야시. 김도님 속은 어떠십니까? 건강은 오케이. 보근도 평안하십니까? 괜찮아요 속은. 라벤더 향이 나는 것 같다. 칼가님 14개 구독 고마워요. 살아서 돌아온 김도에게 구독 줘야지. 아, 네 유해 선생님 2개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이버펑크 2077 출시 트레일러는 봤어. 아, 네 수강 신청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볼 거예요. 좀 뇌절하는 것 같지만 그저께 얘기를 오늘은 밥에 라벤더 짧게 하자면 먹어요. 그래. 내가 뭔가 나의 그런 생각을 밝히는 게 조심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 그렇지. 그런 얘기 하는 거보다 섹스 하는 게 훨씬 사랑해요. 방송에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아, 네 갓구나 게이님 11개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잖아. 뭔가 나의 그런 사상이나 생각을 말하는 거는 그에 반대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그 사람들에게 반발을 그거 하는 해줘, 거야. 그거는 그거. 모두에게는 그런 거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엄청 멋있을 것 괜히 같아. 괜히 내가 그럴 필요가 없어. 방송에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어. 그냥 뭐 찌찌 얘기를 하거나 죄송합니다. 김도 그냥 게임 얘기나 하면서 그게 훨씬 그래서 또 배웠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 덕분에 오늘도 지금도 배웁니다. 섹스 배움이 끝이 없어요 이게. 아니 브론즈 마이장이님 감사합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와 사이버펑크 2077은 게임이 57년 이나 일찍 나오네. 아 네 골든 표창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티게더 글은 좀 많이 지웠어요 제가. 섹스. 정말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어. 그리고 뭐
다시 보기 지어진 것도 미안하고 그 유튜브 금방 올릴게요. 예. 그리고 프리코넨 그것 때문에 접은 거 아니에요? 예. 자, 그거는 내가 그냥 죽이는 달이다. 흑염룡 스타버스트 어쩌고 시간이 없어서 접은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 클레논 분들 너무 탈주하지 마시고요. 아, 네, 중2병의 개본이 감사합니다. 프리코넨은 재밌는 게임이지만 어릴 때 신지를 보면서 할 게임이 너무나 왜 이렇게 많다. 주인공이 찌질하지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다시 보면 신지가 너무 불쌍해. 신지하니까 그 뭐지? 예전에 그 그룹 있지 않았냐? 코요테였나? 아, 뭐 능지가 상승했다고? 에반게리온 이야기나 해주세요. 근데 에반게리온 재밌어요. 에반게리온이? 그냥 울고 억지로 안 보고 있는데. 글쎄? 나는 이걸 재밌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 사람마다 취향이 다 다르니까. 근데 볼만해. 그냥 볼만해. 아저씨 은평구사는 코주부 아저씨도 운동하면서 장염 이겨내려 하는데 아저씨도 운동 열심히 해서 탈모 이겨내고 건강해지세. 탈모는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이외의 거는 이겨낼 수 있도록 해볼게요. 섹스. 아, 네, 로그라이크 리튼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밥상 치고 올게요. 금방 다녀오겠습니다.